족발 하나 시켰을 뿐인데 반찬이 몇 가지예요? 아직 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아직 다 나왔어요. 이 집에 반찬 중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습니다. 순대가 서비스로 나와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순대, 찰순대. 저는 찹쌀순대도 좋아하지만 이 당면순대 좋아합니다. 기본으로 나오고요. 족발 보쌈 시키면 무말랭이 많이 주시는데 이 집은 딱 깍두기입니다. 맞다, 보쌈은 없고 딱 족발만 있어요. 그래서 깍두기가 나오는데요. 깍두기를 꼬들꼬들하게 좀 절이셔서 탄력이 좋습니다. 좀 쫄깃쫄깃한 식감도 있고요. 석박지와 깍두기 중간 정도로 딱 맛있어요. 서비스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이 술국.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족발 시키면 양 좀 보세요. 들깨가루를 산처럼 쌓아주셨고 부추 보세요. 부추, 익은 부추 넣어주셨고 고기 양. 야, 술국 한 잔 더. 술국 아직 안 먹었는데 바로 족발이 나왔어요. 야, 족발. 이 집 족발은요, 깨를 잔뜩 덮어가지고 족발이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시는데 이 깨와 족발이 참 궁합이 좋습니다. 아, 진한 국물에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부추와 깻잎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보양탕, 염소탕, 아, 그런 느낌이에요. 순댓국이 아니라 보양 염소탕 같은 맛과 느낌이라서 아, 이 술국에서, 순댓국에서 벌써 그냥 기가 팍 죽습니다. 밖에 추운 느낌을 이 뜨거운 국물로 확실히 녹여주는데 계속해서 들어가요. 족발에 기다리고 있는데 술국에 빠져서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예. 술국 안에는 머릿고기, 내장, 그리고 예, 돼지 한 마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국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고기가 3분의 2, 나머지가 국물이에요. 서비스 안주가 이렇게 감동적인 점 처음이에요, 진짜. 족발이 삐질 것 같으니까 바로 족발 먹어볼게요. 야, 족발이 영롱하다. 아, 대자는 앞다리, 중자는 뒷다리인데요. 앞다리, 뒷다리 다 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지금 온족발이라서 껍질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녹아요. 녹아. 녹는데 너무 물컹물컹하게 녹는 것도 아니고 끝에 그 쫄깃함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입안에 들어갔을 때 착 녹아내리고 온족발은 가끔 돼지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돼지 냄새 안 나요. 그냥 족발의 그 기본 향 그리고 그 약초 향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너무 맛있어. 족발 살을 두툼하게 써셨거든요. 이 정도 두툼하게 썰면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익었어요. 근데 또 푹 익히면 살이 결대로 다 찢어지거든요. 찢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족발을 몇 년 정도 삶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수십 개씩 한 30년 정도 족발을 삶으시면 이 정도 내공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족발 삶아봤지만 절대 이렇게 못 삶습니다. 이게 접시는 보통 대짜를 시키면 접시는 큰데 고기를 깔아서 주는 집이 있거든요. 접시는 작아요.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켜켜이 올려서 주셨어요.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대짜는 앞다리, 중짜는 뒷다리인데요. 앞다리, 뒷다리 설명드리면 앞다리살은 이렇게 결이 뭉쳐져 있어요. 동그랗게 예쁘게 뭉쳐져 있어서 식감도 좋고 쫄깃쫄깃합니다. 뒷다리는 좀 퍽퍽하게 넓게 그리고 살이 좀 하얗게 이렇게 뒷다리살이 있는데요. 이 집 제가 뒷다리, 앞다리 다 먹어봤거든요. 뒷다리살도 절대 퍽퍽하지 않고 잘 삶으셔서 맛이 좋습니다. 앞다리가 조금 더 결감이 있는 것 같은데 뒷다리 역시 훌륭하고 맛있어요. 이 부추무침이 좀 짭짤하기 때문에 간이 딱 맞아요. 마늘 하나 올리고 순댓국, 족발, 돼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행복하다, 진짜. 고기 위에 올려서. 막국수 나왔습니다. 아, 예. 와, 막국수 양도 상당한데요. 아, 이 집은 기본적으로 양이 진짜 많아요. 시장이라서 항상 푸짐하게 돼요. 아니 이 집이 와 야채가 많아요. 채소가 많구나. 보통 집은 그릇은 크고 음식이 적은데요. 이 집은 그릇은 작은데 음식이 많아요. 가득가득 담아주십니다. 이거 쟁반 막국수예요. 2인분 정도 이상은 되는 거예요. 이 집 막국수 소스도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다 만드신다고 저기 벽에 써 있습니다. 장갑 꼈으니까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새콤한 맛은 적고요.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참기름 향도 좋고. 그리고 땅콩 뿌려준 게, 아, 이게 또 신의 한 수네요. 땅콩이 아삭아삭하면서 좀 부족할 수 있는 좀 바삭바삭한 그런 재밌는 식감을 채워주는데 진짜 맛있다. 손으로 먹어봤으니까 젓가락으로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야, 막국수 참 맛있네. 이 집은 반찬 하나하나, 음식 하나하나가 입에 쩍쩍 붙어요.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참 입맛에 잘 맞게 음식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손맛이 너무 좋으시고요. 적절합니다.
음식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표현을 저는 참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도 넘지 않고 또 부족함도 없이 적절하게 그냥 맛이 꽉 찼어요. 사장님의 칼질 소리를 장단을 맞춰서 눈물 좀 닦고. 맛있어서 눈물 나요. 진짜 맛있습니다. 온족발 나오고 조금 되면 좀 쫀득쫀득하게 식거든요. 저는 이 상태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쫀쫀해 보이죠? 그리고 이 단맛이 은은한 단맛이 나는데 이게 갱엿을 쓰신대요. 갱엿은 강엿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곡식에서 엿기름을 갖다가 계속 끓여가지고 만드는 자연엿입니다. 이 갱엿을 넣기 때문에 단맛이 은은하고 깊고 또 향기롭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족발이 중요하니까 이 족발은 국내산 100% 생족, 냉동족이 아니라 생족을 쓰셔서 앞다리가 좀 더 맛있고 뒷다리가 좀 덜 맛있다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앞뒷다리 다 먹어봤는데요. 똑같이 맛있습니다. 결감의 차이예요. 약간 결감의 차이. 그 차이만 있고 똑같이 맛있어요.